그래서 은행에 빚지고 죽으면서 자식들한테 빚질 뻔한 그런 삶을 살 무렵에 그죠? 저는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진짜 좋은 화장품인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이 얘기에 제가 써보기로 제가 마음먹었어요. 남자가 화장품에 반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웬 화장품이야? 어쩌면 칫솔일 수도 있고, 아니 치약일 수도 있고, 또 해모임일 수도 있네. 웬 화장품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화장품에 반했어요. 제가 악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20여 년 동안 얼굴에 늘 화장을 했어요. 얼굴에 발랐습니다. 근데 화장품이 피백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타고난 대로 이렇게 좀 어둡죠? 좀 어둡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투명합니다. 제가 얼굴에 화장을 바르고 났더니 촉촉한 게 제가 20년 동안 발라보지 못한 정말 색다른 느낌이 너무 촉촉하고 좋은 이런 화장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장품은 평생 동안 내가 얼굴에 바르겠다. 근데 이 제품이 다단계 제품이잖아요. 그죠? 절대 안 한다. 사업은 절대 안 하지만 평생 이 제품 나는 얼굴에 바르겠다.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제 화장품을 저한테 권했던 스폰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찬밥도 운박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 싸게 파는 다단계 과거에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좋은 제품에서 이렇게 싸게 파는 그런 회사를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저는 물론 과거가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제 통장에 7만 원이라는 후원수당을 이제 이렇게 해서 저한테 놓은 거예요. 어쩌면 돈 맛을 보면 아랍으로 나올 거다. 걔가 제 통장에 돈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랍으로 나와야 되겠죠? 아랍으로 나와야 되겠죠? 네. 예, 당연히 아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제가 애터미를 아랍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보상 플랜을 들어보니까 누구에게도 피해 줄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어쩌면 제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꿀 수 있겠다. 이거는 가능하겠다. 왜? 나와 같은 소비자가 점점점 늘어나면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는 일이니까 이 일을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정말 더 아랍으로 센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 두 번 세 번 연거푸 계속 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센터가 크지도 않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때 저와 제 스폰서 둘이 내지 세 명 정도 앉아있는 그런 세미나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노종구 단장님이 애터미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그랬었죠. 저는 그때 저기 사원 있죠. 사원을 통해 가지고 제가 회장님을 봤습니다. 사원을 통해서 회장님 봤어요. 야,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또 겸손히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이 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영자의 철학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데이 세미나를 가게 되고 또 석세 세미나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결단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처음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야, 몇 분 안 계시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정말 부엌과 세미나인데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애터미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어쩌면 더 검토하고 그러면서 냉정하게 냉철하게 애터미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정말 결단의 어떤 순간으로 아마 이 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맞죠? 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정말 멋진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부업가 세미나니까 어쩌면 애터미 사업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애터미에 대해서 제대로 또 알고 계시는 이미 성공자의 그 반열에 올라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느꼈던 어떤 삶의 어떤 사업의 어떤 순간순간들을 제가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요. 아, 지금 사회에 이렇게 나가보면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쩌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많죠?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정말 그들의 어떤 이렇게 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정말 꿈이 없어요. 꿈도 없고 또 그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인 환경이 그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고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도 그렇고요. 시대의 어떤 흐름이 아주 불가피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애가 그죠? 기대 수명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142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애들의 기대 수명은 142세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 기대 수명은 대략 한 84세 정도 되죠? 84세 정도 됩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이 노령 사회로 지금 가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세상으로 하고 있죠?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어쩌면 40대 중반, 50대부터 안정된 일자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만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정년퇴직이 했더라고요. 두 달 전에. 두 달 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분은 참 그래도 용케해. 참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좋은 직장을 다녀가지고 임금 피크제까지 해서 이렇게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그래서 이제는 그 실직수당을 이렇게 받는 입장인데, 벌써 두 달 됐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실컷 놀고 싶었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 달 됐는데 왜일까요? 앞으로 그죠? 이제 나이 60인데 너무너무 건강해요. 앞으로 40년, 50년 막막하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것도 노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놀아도 노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심 너무너무 어때요? 저는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예, 왜요? 저는 일하는 것을 끝냈지 않습니까? 저는 일하는 걸 끝냈어요. 돈 버는 걸 이미 끝냈어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그죠? 돈 버는 일을 끝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재산이 수백억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정말 200만 원, 30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아끼고 절려가면서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그냥 재산만 많을 뿐이에요.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떨까요? 저희들은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이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지출하면서 사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미래를 끊임없이 우리는 추구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끝내는 일을 했다. 일이라는 게 우리의 목표와 꿈. 거기에 점점 우리가 다가가는 게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고 꿈을 꾸는 어떤 거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일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꿈과 목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의 꿈에 현실을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게 그게 일인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애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미 성공자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성공자들, 한 달에 5천만 원을 지출하면서 사시는 성공자들, 이런 분들의 삶, 그죠? 이런 삶에 여러분도 정말 함께 그 꿈에 도달하는 멋진 성공자들이 다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도 우리가 일을 못 만나서가 아니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우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일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 인간은 이제 끊임없이 우리보다도 훨씬 딥러닝, 학습하는 첨단 AI 인공지능하고 우리는 경쟁하는데 이미 경쟁해서 우리는 졌습니다. 알파고가 6년 전에, 그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어요. 이세돌이 마지막으로 인간이 정말 알파고의 마지막 1승을 하는 날이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학습하는 이 인공지능 AI 첨단 로봇에게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영자들은, 정말 세계적인 플랫폼 오너들은 이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기계로 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그런 어떤 미래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는 인류가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죠? 우리는 뭐를 해요? 소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이 방향에, 소비하는 어떤 그 어떤, 과거에는 다 그게 지출로서, 그죠? 지출로서 끝났던 그 소비재가, 어쩌면 생필품이 우리의 소득원이고 우리의 자본이 되는 이 분야에서 우리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정말 멋진 역발상의 어떤 그런 이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과거에는 다단계라고 터부시하고 사람들이 정말 네트워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편견, 선입견으로 사람들이 접근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시대적으로 애터미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어떤 정말 성공을 위한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이 차트가 안 넘어가나요? 네.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무렵에는, 제가 원데이 세미나를 할 때는요, 대전의 대덕 투쿠에 있었습니다. 원데이 세미나장이. 거기에 콜마 BNH가 있었어요. 콜마 BNH를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때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2010년도죠. 2010년도에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애터미가. 그래서 저는 그때 글로벌 정말 원 마켓이구나, 이거를 제가 공감하면서 비전을 봤어요. 그 강의 속에서 회장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좋은 제품 싸게 파면 고객은 몰려온다. 정말 고객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다. 이 강의를 하는데 저는 애터미가 네트워크의 본토 미국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걸 보면서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한국의 다단계, 조그만 다단계 회사가 네트워크의 본토 미국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도전 정신을 받았어요. 아, 애터미라는 회사가 만만한 동남아시아나 이런 약소국가, 여린 데를 진출한 게 아니고 미국을 진출한 걸 보면서 자신감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원데이 세미나를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석사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러면서 애터미 사업의 방향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하면 이게 직접 판매 유통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도매업, 소매업을 싹 빼고, 그죠? 정말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소비자가 정말 좋은 제품을 다이렉트로 직접 싸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통을 이렇게 하는 게 네트워크 직접 판매 유통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되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고객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어서 정말 시기적으로 적합한 때에 애터미가 탄생했다. 그래서 물론 네트워크의 어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자산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네트워크 하면 이론은 맞았어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자산소득, 시스템소득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싫어했죠. 우리가 보통 노동소득에 늘 이렇게 종사하면서 결국은 노후에는 일이 없는 긴 노후를 이렇게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다 이제 60대 접어들었죠? 60대, 70대입니다. 이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어떤 이런 제조업 강국, 정말 선진국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당사자들이죠. 베이비 부모 세대가. 근데 그분들이 노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현재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OECD 국가 중에서 아직까지 정말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가장 가난한 국가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통계상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에 이렇게 정말 일이 없는 이런 노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소득은요 점점 줄어들고요. 실질적으로 노동소득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이렇게 시스템 소득, 자산 소득에 대해서 이제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요. 자산 소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젊은 세대부터 지금 점점 중요한 어떤 가치 이슈로 지금 시스템 소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이 시스템 소득, 자산 소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나도 자산 소득,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어떤 정말 관심과 또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애터미 이 회사를 창업하신 분은 박항대 회장님.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이 유통업 하기 이전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달인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서도 전문가였고요.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이 업계에서도 사실은 경험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iamkorea.com인데 인터넷 마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마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창업했는데 그 당시 시대를 너무 앞서서 창업했죠. 어떻게 보면 인터넷 쇼핑몰의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선구자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결국은 회장님도 그러죠. 그때 iamkorea.com 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터미를 만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쇼핑몰도 창업했지만 망했고요. 자, 2006년도에 애터미가 방판으로 시작했죠. 3년 동안에는 방판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2009년도에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애터미가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터미가 이제 네트워크 업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요. 한국에서는 애터미가 성장한 만큼 네트워크의 전체 매출의 파이가 커져가는, 그러니까 애터미가 정말 유의미하게 성장하는 그런 어떤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죠. 박항 회장님은 지금요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있어서 직접판매협회 회장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정말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에 대상을 연거푸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대한민국에서요 2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그런 경영자 CEO로서 이렇게 선정되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정말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애터미 회사가 그랬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미운 오리새끼처럼
수많은 미운 오리 새끼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태생이 오리가 아니고 뭐였다? 백조였다. 태생이 백조였어요. 근데 초창기 때는 다 어떻게 보였어요? 미운 오리 새끼로 보였습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비춰졌어요. 초창기 때는. 처음에 회장님 뵀는데 회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도 잘하고 정말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됐었어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말 잘하면 우리가 조금 또 그렇죠. 말 잘하면 또 무슨 꾼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저분의 정말 이 경영 철학을 보면서 저는 야, 애터미라는 회사는 정말 앞으로 미래에 이 네트워크의 선구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유통업계의 새로운 히어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멋진 어떤 정말 경영자를 만난 경영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사업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분의 창업 이념, 경영 목표, 또한 애터미의 3대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창업 이념은 회사를 처음 창업했을 때 회장님이 가장 중점으로 뒀던, 그러니까 그때 창업했을 때 가장 중점 뒀던 게 바로 창업 이념인데, 첫 번째 생존입니다. 그분은 망해봐서 알아요. 기업이 망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면도칼 경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그죠? 빨리 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서 많은 여기서 애터미 사업자들이 또 고객들이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는데 힘을 쏟으신 거죠. 그래서 창업 이념은 생존이 첫 번째고요. 경영 목표입니다. 경영 목표는 비록 출발할 때는, 그죠? 다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신용불량자. 회장님도 신용불량자. 부부 신용불량자. 그래서 정말 지하에 단칸방에서 사셨던 그런 어떤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경영 목표라는 거는 미래 이런 목표로 정말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래서 고객 성공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는 정말 성공자 임페리얼을 10만 명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사업자들이 늘 했었어요. 그러니까 임페리얼을 10만 명 만들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더 조금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로얄 클럽 이상 10만 명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내는, 그렇게 배출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객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 중심의 어떤 이런 원칙 중심, 동반 성장, 나눔의 문화, 이런 문화에 애터미가 정말 이렇게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 애터미는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죠. 어떻게 성장해요? 끊임없이 우상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시작할 무렵에는요 약 847억의 매출 해였는데, 지금은요 2조 2천억의 매출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로 23개국이 지금 24개국이죠. 1600만 명 회원이 지금 이렇게 해서 가입되고 있고요. 지금 브라질도 이미 이제 진출했고요. 몽골이 머지않아서 8월 하반기에 이제 쇼핑몰이 오픈될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10월쯤 오픈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애터미는 글로벌로 우리의 시장을 확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진출하는 거는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의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주고 있다. 물론 등록은요 소비 회원이지만 대략 지금 84개국 정도 회원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비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국가들도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글로벌로 이렇게 회원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애터미는 GSGS 전략이죠. GSGS 전략,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이. 그래서 해외 정말 경쟁력 있고 또한 그 국가에서 우수한 제품들이 있다면 이거를 소싱해서 전 세계로 초연결해주는, 각 이렇게 지사로 연결해주는 그런 유통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자, 애터미는요, CCM 인증 받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CCM. 그러니까 애터미는 그죠? 네트워크입니다. 이 다단계 업계에서 CCM 인증을 받았다는 거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저희들이 2년 전에 처음 CCM 인증을 받았을 때 정말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연거푸 CCM 인증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는 하나의 인증 사례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CCM 인증이 아닌데 계속해서 우리는 애터미는 받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해외 벌써 삼목불 수출탑도 받았고요. 애터미가 지금 대중명품 브랜드 소비자 팬덤을 만들어내지 못한 기업은요, 결코 롱런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팬덤. 그러니까 소비자 팬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요즘에 보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수년 전에는 코인 다단계 쪽으로 참 불행하게 사람들이 많이 좀 휩쓸려 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이제 그 네트워크로 이렇게 좀 된다, 바짝 된다 싶으니까 기웃거리는 그런 어떤 소비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 잠깐 그죠? 반짝하는 효과 있는 그런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효과를 반짝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효과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유혹하는 그런 네트워크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네트워크에서는 이 제품의 진정성, 정직성, 원료부터, 그죠? 이 마케팅까지 정말 소비자 이익 중심에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회사들. 그래야 팬덤이 만들어집니다. 애터미가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팬덤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대중명품. 메시티지, 대중명품이죠. 절대 품질의 절대 제품의 그죠? 절대 싼 가격. 이게 네트워크에 있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저는 유일한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다른 어떤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겁니다, 바로.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게 유통에서 전부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아니, 네트워크 회사들이 수당은 저기 윗사람한테 좀 더 주고, 그죠? 아랫사람한테 덜 주고, 이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다? 자발적인 재구매거든요. 끊임없이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래서 팬덤이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컨셉의 유통회사라야 100년 가고 500년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대중명품 전략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보상 플랜을, 저는 보상 플랜이 너무 멋져서, 그죠? 이렇게 훌륭한 보상 플랜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저는 그 가치보다도 제품이 이렇게 좋고 싸다면 이 사업을 나는 하겠다. 이렇게 결단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제가 이렇게 성공해야 됐죠. 자, 우리 애터미 제품의 절대 제품들입니다. 절대 제품, 절대 싼 가격들이죠. 자, 이런 어떤 주력 제품들이 있는데 해모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해모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면역력이란 말이에요. 해모임 하면 면역력. 그 다음에 화장품 하면요. 화장품 하면 뭐예요? 화장품 하면 식물성 EGF가 들어있죠.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최고의 원재료. 그러니까 우리 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식물성 EGF가 고함량으로, 어떤 화장품도 고함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제품이 세종대왕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허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특허 대상은요, 전 세계 최고의 정말 이 기술상이에요. 최고의 특허상입니다. 한국에서 1등이면요,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업계에서 1등이지만, 한국에서 1등이지만 결국 전 세계 화장품 업계 최고라는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세종대왕상은
화장품 업계에서 30년 넘도록까지 종사했던 사람들도 세종대왕 상에 대해서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저희들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업계에서 최초로 세종대왕 상이 앱솔루트 우리 셀렉티브 여기에서 받게 됐죠. 이거를 개발했던 분이 이거를 이 제품을 개발했던 분이 정말 온신의 힘을 다해서 개발했는데 노력 끝에 개발했는데 이 제품 가격이 얼마예요? 19만 8천 원. 가격이 싸도 너무 싼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좀 서운함이 너무 컸는지, 그죠?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팔아야 할 제품을 단돈 20만 원도 안 되게 판대니까 크게 얼마나 섭섭하고 그랬는지 눈물을 글썽이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이 제품에 정말 대단한 어떤 기술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구나.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개발자가 2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유통된다는 그 사실에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아, 그분은 그랬을 것 같아요. 평가를 너무 못 받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들이 그분의 눈시울에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서 인류가 다 이 제품을 통해서 예뻐진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멋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는 절대 제품의 제품을 가지고 유통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애터미가 제품을 그죠? 소비자에게 이렇게 해서 전달했을 때 어떤 소비자들은 나 이 제품을 날짜를 좀 변경해야 되는데 놓쳤어. 그래서 반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반품으로 처리되니까 그거 포함해서 0.24%예요. 실질적으로는 제품에 만족을 못해서 제품이 품질이 안 좋아서 반품한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완벽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0.24% 이거는요, 정말 이 업계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반품률입니다. 이렇게 멋진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유통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회사의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은 될 수밖에 없다. 애터미 몰이 약 500가지 넘는 제품인데 이제 아자몰도 벌써 한 2년 넘었죠? 아자몰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아자몰의 제품이 처음에는 불과 한 만 가지 제품으로 시작했나요? 5천 가지 제품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약 한 8만 가지 정도 제품이 된다고 해요. 자, 애터미 아자몰도 정말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있죠. 수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애터미가 콕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이렇게 올려놓죠. 자, 에콕 상품들 이렇게 가격 비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자콘으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소비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커피를 마셔도 그죠? 치맥을 해도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모든 소비가 이제 아자몰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소비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소득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제품이 여러분들의 정말 소득원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생필품이 이제는 애터미 몰에서 아자몰에서 여러분들의 소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런칭이 될 텐데요. 제가 어제도요 꽃배달 서비스를 제가 했습니다. 꽃배달 서비스를 제가 이용했는데, 자, 이 꽃배달 서비스를 하더라도요 거의 5천 포인트 가까운 PV가 들어있어요. 자, 이런 모든 우리 소비가 결국은 소득원이 된다. 이런 유통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부터예요. 나부터 소비생활입니다. 내가 소비생활 했더니 그게 내가 부자 되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건을 많이 파는 일이 아니죠? 나부터 소비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어떤 이렇게 제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애터미 수당이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터미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야,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누구라도 애터미 사업을 거절하고 안 할 이유가 없다. 제가 거기에서 첫 번째 여기에서 발견했습니다. 가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다.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는 얘기 수없이 많이들 아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당연히 성공한다. 왜? 우리가 처음에 매몰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우리가 어떤 장사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투자 비용이라는 게 발생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초기에 투자하는 어떤 비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소비하는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소비하는 소비재로, 그죠? 소비재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다.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네트워크를 창업한 사람들은, 그죠? 처음에 생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두려웠고요. 불가능한 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항 회장님은 가입비 월간 유지비를 없앴어요. 네트워크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네트워크들의 특징은 가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인 수당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거 없이 생존이 가능한 이유가 결국은 자발적인 재구매. 재구매를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자, 바이너리 두 줄 마케팅이죠?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 단계. 나로부터 좌우에 바이너리 두 줄인데 무한 단계로 다 내 고객으로 나의 매출로 인정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수당을 받는데, 그죠? 정말 월말 마감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소멸되는 PB가 없다. 끊임없이 누적을 통해서 언젠가는 수당을 가져갈 수 있도록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무한 누적이라는 게 있죠. 근데 자, 이게 글로벌 원마케팅이래요. 그리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애터미의 정말 멋진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사업자들이 애터미에서 정말 성공 못하면 뭐다? 기적이다.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자, 이런 어떤 정말 애터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들이 다른 네트워크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런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에 경험 없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들 들어오죠. 근데 네트워크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경험자들이 쉽게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우수성을 알고 판단하고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죠. 자, 애터미의 이제 수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수당, 자, 직급 수당. 자, 우리 수당이 대체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의 35%를 이렇게 수당으로 지불하도록 우리나라 공정에서 그렇게 법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35%를 풀어주는 거예요. 1조 매출이면 3,500억이 이게 우리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사업자에게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후원 수당이 22%, 직급 수당이 10%, 센터 운영비가 3%. 그러니까 처음에 보상 플랜 듣다 보면 이거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고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과부하 걸리는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자, 후원 수당도 직급 수당도 이렇게 해서 파이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파이 한도 내에서 n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수당 많이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지 회사 돈 단 1원도 더 가져오는 거 없어요.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직급 수당, 이렇게 후원 수당, 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후원 수당 발생하는 모습인데요. 누구든지 본인 아이디로 30만 포인트가 되면 수당을 받는 자격입니다. 근데
제대로 받는 자격이에요. 30만 포인트가 되지 않아도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만 포인트 이상 되고,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30만 PB가 발생했을 때 15점을 받는 게 아니고 3분의 1 정도 받습니다. 5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30만 포인트가 당연한 거죠. 그래서 30만 포인트가 되고요. 좌측 멤버들과 우측 멤버들의 매출의 합산을 어느 날 합산해 봤더니 적은 쪽으로 30만이 됐다. 그러면 그날 빙고 맞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맞는 과정에서는 40일 걸렸어요. 회원 등록하고 좌우로 멤버십 몇 사람 등록하고 40일 걸렸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지금 보니까 PV가 한 3만 포인트 정도 된 것 같아요. 3만, 4만 포인트 정도 제가 구매했는데 세상에 30만 포인트 매출로 수당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제가 구매하는 건 조금인데 수당이 들어왔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궁금 안 하겠어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상 플랜 알아보러 오셨던 거죠. 자, 애터미 사업은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30만 포인트 대 좌우 30 되면 15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점수를 받아요. 15점. 왜 15점이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15점입니다. 15점을 받게 되는데 이 15점이 대단한 점수예요. 어쩌면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나중에 이해하게 돼요. 자, 15점에 6만 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우리는 정산해요. 매일매일 결산이 아니고 정산이다. 오늘 PV에 이렇게 30 이게 쌓이지 못하면 그 다음날 합산 또 그 다음날 합산 끊임없이 합산으로 가죠. 그래서 일일 정산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해서 주급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날 나오죠.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 이렇게 지급되죠. 자, 우리가 30만 포인트가 되면 이렇게 해서 6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6만원이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게 30만 포인트 나올 정도가 되면요, 이미 성공자입니다. 완벽한 성공자예요. 매일 30만 PB가 뜬다. 소실적에 30만 PB가 매일 뜬다.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대략 15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자, 이 정도의 매출 가지고는요, 우리가 이미 성공자다. 후원수당 매일 30만 매출이 뜨면 이미 성공자다. 직급수당도 여러분 당연히 받고요. 근데 30만 넘어서고 멤버십이 더블 정도 더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면 매일 70만이라는 두 번째 사다리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70만 매출이 나면 소득은 약 12만원 정도. 여기에는 지금 조금 5천원 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240만 포인트가 되면은요, 또 소득이 어떻게 돼요? 점수가 또 이렇게 추가되죠? 그래서 약 대략 한 36만원, 7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0만 포인트가 뜨게 되면, 그때 되면은요, 15점에 10배. 그래서 몇 점이에요? 150점. 여기에 30만 PV에 15점인데, 여기는 600만에 150.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점수는 갈수록 박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 그죠? 높은 점수를 가져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점수라도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왜? PV가 30만이고, 600만이고, 이래 가면 어떻게 돼요? 5천만 포인트면 매출로 따지면 166배인데, 점수로 따지면 불과 20배. 그래서 매출 대비 가장 높은 점수예요. 매출 대비. 그래서 하우 상박입니다. 초기 사업자들한테 이익을 다 넣어놨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이 30만 PV만 여러분들이 매일 맞는 정도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완벽한 성공자다. 오토 판매사예요. 200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요, 300만 소득입니다. 300만 원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 1억에 월 1천만 원 소득자가 되겠죠. 리더스 클럽 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애터미 사업이 5천만 포인트가 좌우로 구축되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상한선에 의하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5천만 PB가 되면 여기서 끝나죠. 1일 약 120만 원 정도의 소득자입니다. 1일 120만 원, 27일이면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예요? 후원수당 얘기하죠? 후원수당의 명목으로 한 달에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3천만 원이 넘는 소득자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애터미스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임페리어를 바라보는 사람. 임페리어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스 상한선이죠? 이후로 매출이 5천만 포인트를 넘어서서 1억, 5억, 10억, 100억만 포인트가 뜬다 하더라도 자,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월 3천만 원입니다. 후원수당의 상한선이에요. 이 상한선 때문에 이제 초기 사업자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초기 사업자들한테 이익이 그대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급수당입니다. 직급수당은 여러분들 뭐 초기 사업자 다니고 다들 웬만큼 사업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직급수당은 보름 동안에 좌우로 250, 이거를 팔아서 이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이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일즈 마스터 하면 판매 달인이죠. 판매에 대해서는 달인인 겁니다. 그런데 판매사가 이제 팀장으로 승급하고 팀장이 되려면 그때부터는 팔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함께하는 일입니다. 나의 멤버십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왜? 개인이 팔아서 성공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자리가 250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에 열심히 제품을 전달해서 알리고 해서 그들과 함께 일으킬 수 있는 매출, 그 매출이 250만 포인트의 보름에 도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성공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세일즈 마스터인데, 자,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가 나로부터 좌우인데, 250만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우리는 세일즈 마스터의 직급수당을 받는, 그래서 보름에 약 한 45만 원 정도 소득을 받는 성공자 되겠죠? 45만 원. 보름에 45만 원. 근데 연급 후 또 보름 동안에 그 매출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로 또 보름 동안에 또 이렇게 해서 매출이 250, 250이 난다고 그러면 직급 수당만도 약 90만 원 정도. 거의 100만 원에 되죠. 근데 후원 수당까지 합산하면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연거포 우리가 이렇게 직급 도달하는 매출이 일어나는 멤버십 만든 사람은 200만 원 정도의 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첫 직급 세일즈 마스터 달성한 사람들은요, 약 200만 원 정도, 보름에 100만 원,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100만 원, 200만 원 소득자가 첫 직급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근데 회사가 끊임없이 이제 막 시작한 초기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더 이렇게 해서 분배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반판매사를 또 지난 4월 2회차부터 시작했죠. 반판매사는 결국은 초기 사업자들이 바로 세일즈 마스터 가는데 너무 높다. 문턱이 너무 높다. 중간에 한번 사대를 하나 더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요청들을 회사가 또 받아들였죠. 그렇게 해서 반판매사 되는데 반판매사는 좌우로 PV가 150만 PV. 그러면 프로모션으로 약 20만 원 이렇게 더 이렇게 회사가 지불하는 그러다 보니까 보름이 얼마 되겠어요? 50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그래서 반판매사를 통해 가지고 어쩌면 국내에서도 굉장히 100만 원이 적은 돈 아닌데 동남아시아라는 데 해외 갔더니 그게 반판매사 100만 원이면요. 그게 두 달 월급이고요. 세 달 월급입니다. 100만 원이면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반판매사를 통해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이 직급 판매사 도전 이전에 세미 세일즈 반판매사 도전한 사람이 아주 많아졌어요. 너무 안정적으로 해외에서도 이 멤버십이 성장하고 조직이 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애터미의 보상 플랜, 이제 세일즈 마스터부터 7개 직급의 분배에 대한 것도 여러분 대충 알 거예요. 특징은 뭐예요? 세일즈 마스터에게 20% 중에서 절반, 10%를 세일즈 마스터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세일즈 마스터한테 다 줬고요. 그리고 이거 좀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의 100%, 절반을 세일즈 마스터한테 이렇게 분배했다. 이거는 애터미 이 박항 회장님의 철학이에요. 하우상박입니다. 끊임없이 직급수당에서도 초기 사업자한테 이익을 많이 노는 이런 어떤 보상 플랜이죠. 그래서 분배가 하위 직급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임페리얼까지 이렇게 7개 직급이 있고요. 지금 글로벌 애터미가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글로벌 원 마케팅의 모습입니다. 자, 애터미 시작하고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태국에서 멤버십이 만들어졌습니다. 태국에서 큰 멤버십이 만들어지고 매출이 올라올 때 저는 글로벌 원 마케팅에 대한 비전이 애터미 전 세계에 글로벌로 확산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그런 컨셉이구나. 저는 이거를 해외 나가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욱더 느끼죠. 태국 사람 밑으로 한국 사람, 태국 사람 밑으로 어디가 들어와요? 미국 사람이 들어오고요. 태국 사람 밑으로 또 인도네시아가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어떤 비전. 그래서 지금 제 산하에도 태국 밑으로 중국, 태국 밑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밑으로 한국. 그러니까 태국 사람 사업자 밑으로 한국에서 국장이 나와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요 이 글로벌 원 마케팅에 대해서 매우 정말 긍정적으로 크게 보는 거예요. 특히 후진국일수록 어려운 나라일수록 글로벌 원 마케팅에 대한 비전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그죠? 그들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매출로 그들 나라에 풀어진다고 하면 캄보디아 비전 없습니다.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캄보디아 그 어려운 나라에 다운라인으로 태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태국에서 본부장 나왔고 국장이 나왔고 캄보디아 사람 그 사람 밑으로 한국 사람이 국장이 나오고 본부장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도 리더들은 결국은 애터미를 통해가지고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자, 소득의 상한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애터미 사업이 결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남의 일을 하듯이 하면은 다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애터미 여기 지금 임페리얼부터 최근에 지난달에 임승택 임페리얼님이 탄생했죠. 12호 임페리얼 탄생했어요. 이분부터 해가지고 크라운, 로얄 클럽, 리더스 클럽, 오토 판매사 코드까지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성공자들이 특별히 그들이 뭐 뭔가를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성공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회사가 누구든지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꿈꿀 수 있도록 해놓고 정말 우리가 성공자들이 끊임없이 성공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이 자리에 다 갈 수 있다.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참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결국은 성공하더라.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사상 누각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사상 누각은 알고 보면요, 기본에 충실하자는 뜻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거든요. 절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그죠? 정말 기본이 지반이 약하고 기본이 약한데 그 이후로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해도요
결국은 의미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이 뭘까? 첫 번째 기본은요. 저는 매사에 절대 긍정, 긍정적인 생각이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은 애터미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요. 항상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스톱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애터미에서 부자의 꿈을 잠깐 꿨던 것도요.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습에는요. 토끼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거북이처럼 절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 또 현실에 늘 안주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요. 토끼와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토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목표가 없다. 목표가 없어요. 그냥 거북이, 주변에 거북이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요? 잠을 자. 안 해. 게을러. 그리고 어떤 나만의 절대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지 않고 뛰지 않고 뭐를 해요?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상황, 자만심. 나는 애터미 뭐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토끼와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북이와 같은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견지하셔야 돼요. 뭐냐면 정말 우직해야 됩니다. 이 일은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우직하게 이 일을 진행하는 그 모습에서 신뢰가 쌓여요. 스폰서와 신뢰가 쌓이고 파트너와 신뢰가 쌓이고 고객들하고 신뢰가 쌓입니다. 정말 우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만 보고 가야 돼요. 현실에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거나 현실적으로 나는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전업할 수도 없어. 부업으로 할 수밖에 없어. 괜찮습니다. 저도 부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업으로도 아무 상관이 없어. 부업을 해도요. 전업자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전업을 했는데 정말 제대로 하지 않고 부업자보다 더 못한 어떤 모습을 하게 되면 파트너 다 죽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전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내 개인 사업입니다. 내 사업이에요. 누구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서 월 1억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진정한 부자는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돈 버는 일을 끝내는 일입니다. 돈 버는 일을 3년, 5년에서 끝내려고 여러분들 결단하셨어요. 그죠? 3년, 5년 안에 끝내려고 결단하셨어요. 결단하신 분들이 전업자가 부업자보다 더 시간을 대충, 적당히 이렇게 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뛰세요. 거북이처럼. 거북이가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토끼를 봤다면 거북이는 출발도 안 했습니다. 그죠? 토끼의 능력을, 토끼의 역량을 봤으면 남은 참고만 해야 되는데, 그죠? 남을 제대로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참고만. 끊임없이 어제 내 모습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 더 한 발 더 뛴다. 조금 더 여러분 더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되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잘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잘한 분들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거북이처럼 묵묵히 간다 그러면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페라 가신 분 중에서 특별히 그분들의 역량이 있어서 능력에서 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회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터미 보상 플랜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아 매일매일 내 마트를 내가 관리하는 일이구나. 매일
나의 마이 오피스를 내가 매일매일 관리하는 일이구나. 파트너가 저절로 일으켜주는 매출이 아니고 매일 내가 관리하는 일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직급수당에서도 후원수당에서도요.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거북이처럼. 이렇게 사업하면 다 성공한다. 현실은 우리 내면의 거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 현실, 이 현실은요. 여러분들의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그죠?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고 뭘 꿈꾸고 뭐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게 요즘에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과거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미래, 내일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일이야.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정말 이 멋진 애터미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돈 버는 일을 끝내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를 다시 매일매일 새롭게 하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는 거는 생각이에요. 상상력입니다. 늘 절대 긍정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합니다. 두 번째 기본은 시스템이에요. 왜? 시스템 안에서 오는 팀워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가 아니면은 정말 이런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여기에 절대 빠지지 않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해내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일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요. 매듭이 풀려요. 계속 일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계속 일이 풀려나간다. 근데 그거는 매일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을 때 매듭이 풀려나가는 거야. 근데 오늘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루 쉬면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틀 쉬게 되면 누가 알아요? 스폰서가 알아요. 3일 여러분들이 일 안 하면 누가 알아요? 파트너가 합니다. 그러면 파트너도 여러분처럼 아 스폰서에 저렇게 하는 일이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매일매일 해내는 거예요.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내가 끊임없이 뭘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한다는 얘기는 시스템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시스템에 들어오다 보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의 8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 깨우치게 돼. 그래서 일이 저절로 풀려나가는 거야. 누구한테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일입니다. 교육이 아웃풋이라고 그러더라고. 교육이 인풋이 아니고 아웃풋이래요. 우리가 이게 뭘 받아들여서 머리에 쌓이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의 힘은 아웃풋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그게 가능하죠. 여기에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거는 여러분들 애용자가 되셔야 됩니다. 전제품. 전제품 애용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고객을 만드는 대로 이렇게 활동할 때 감동을 얘기하는 일이 있거든요. 감동입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감동. 그리고 나의 꿈에 대한, 그죠? 내 꿈에 대한 얘기를 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꿈, 나의 어떤 미래, 이거를 얘기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감동은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30가지 정도, 아이템 한 30개 정도는 내가 이 제품을 통해서 제대로 체험하고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러 다녀야 되겠다. 이 결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김현숙 임페리얼도요. 해외 나가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칫솔팔로 990은 칫솔팔로 해외 비행기 비즈니스 비행기를 타고 비즈니스 좌석을 타고 해외를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칫솔 990원에 그죠?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싸구려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제품 팔아줘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꿈을 팔러 가는 거예요. 왜?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이 싼데 이 제품이 나와 같이 애용자들이 늘어나면 성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치소를 소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스를 마시더라도 그죠? 불고기를 먹더라도 카레밥을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늘 먹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용하는 모든 제품에 제품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DNA가 제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마다 여러분들을 부자로 안내하는 DNA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30가지 정도는 감동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제품 얘기하고 새로운 감동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던 얘기만 계속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제품 애용하는 그런 어떤 사업자가 돼야 결국은요, 애용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런 어떤 시스템, 그리고 제품 애용, 그리고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그죠? 해낸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 임페리까지 갑니다. 정말 여러분들 미래 모두가 다 애터미 안에서 최고 성공자 정상에서 다들 만나길 바라면서요.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